네, 안녕하십니까. 위만에 대한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 김병준입니다. 제가 이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좀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본 프로그램의 부제를 보니까 이 변혁을 꿈꾼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으로는 시대의 변혁을 꿈꾼 사람들의 도전과 성과, 그리고 그 좌절과 실패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해설한다. 이런 그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이번 그 고대 인물 열전 두 번째 프로그램에 올라와 있는 다른 인물들, 성황과 진흥황, 대조영, 뭐 의상과 원효, 최치원, 궁예화경 모두 다 지금 시대의 변혁을 꿈꾼 사람들이라는 이 부제에 맞기도 하고 또 설명에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제가 맡은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 부제에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래 거주하던 곳에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 조선에까지 와서 그곳에 원래 있었던 권력을 빼앗아서 그래서 그 권력을 갖고 그 주변 세력을 이렇게 복속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변혁을 꿈꿨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원래 있었던 그 거주지에서 변혁을 꿈꾸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닐 거고요. 예, 부득이하게 이제 이곳까지 와서 그리고 난뒤 이곳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난 뒤, 그곳에 원래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뭐 구조랄까? 아니면 사회를 좀 바꿔보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있었던 사회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 건지. 이런 점에서는 나름 그 변혁을 꿈꾼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즉, 일단 조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라면 오늘 이 위만도 전체 이 주제하고 크게 틀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여러 인물들과 달리 이 관련 사료들이 아주 극히 적습니다. 뭐 고대사가 뭐 대부분 다 원래 그렇습니다만 특히 위만과 관련된 기록들은 사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도 이 적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문제를 두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위만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기원전 2세기 말에 쓰여진 사기라고 하는 책 역사서의 조선열전 그 앞부분의 몇 문단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위만의 출신, 그다음에 조선으로 건너와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변 세력을 어떻게 복속했는지 등등이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죠. 예.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짧은 자료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 제가 특별히 다른 뭐 연구자들도 그렇게 하셨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조선 열전이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 속에 들어있는 한 챕터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들여다봐야겠다 하는 게제 기본적인 주조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역사서가 아니라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거대한 이 역사서를 쓰고 있는 그 중에 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이 조선 열전 파트 부분은 뭐랄까 이게
사마천이 본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 지금 본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박한 지식으로 그 주변의 다른 여러 국가나 다른 세력들 혹은 심지어는 이제 조정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세력들을 모두 종합한 사원 하에서 지금 이 조선열전을 한 군데 이렇게 배치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조선열전이 다른 열전들과 완전히 독립돼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좁게는 조선열전 주변에 남월이나 동월이나 뭐 흉노 이렇게 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세력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 조선열전을 봐야겠죠. 그러려면 남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외국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 방식, 또 그때 사용되던 여러 가지 언어, 어휘, 단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외국인 조선이나 동월이나 흉노에 적용됐을 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를 들어 전쟁에 참여했던 각종 장군들은 단지 그 외국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정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조선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관직이랄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단어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컨대 조선열전을 읽을 때 조선열전만을 별도로 떼어내서 지금의 한문,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읽으면 안 되고요. 가능한 한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열전, 아니 넓게는 사기 전체 속에서 그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정확한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좀 바꿔보면 이 사기라고 하는 이 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쓴 역사서가 아니라 한이라고 하는 제국의 한 무제라고 하는 사람의 치세에 살고 있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편, 즉 우리 고조선 쪽의 입장, 위만조선의 입장은 사실 많이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 기록이 이 저쪽 편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마천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하는 점을 이제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조금 말을 편안하게 하자면 이 중국사 입장에서 이 자료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는 것을 좀 본다는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 전공도 이 중국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알고 있는 중국사, 이 중국 고대사의 여러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위만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과연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이 고대사에 대한 관심, 또 고대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이 비교적 그래도 좀 자세한 어떤 역사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이 위만 언저리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조선열전의 맨 첫 귀절, 조선왕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나라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저 연나라 사람, 즉 그 출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조선 사람, 조선계냐 아니면 뭐 중국계냐 이런 게 아주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차치하고요. 먼저 아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에 좀 충실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연나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구나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의외로 글자 하나를 놓치고 보았던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에 무슨 글자가 있냐면 고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예. 연나라 사람이긴 연나라 사람인데 고 연나라 사람이다, 옛 연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그 고는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기 130권 전체, 아니 뭐 좀 좁게 얘기해서 사기 열전 70권에는 이제 적어도 70명 이상의 인물들이 거기 다 배치되어 있고, 또 어떤 열전에는 더 많은 인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열전들을 쭉 들여다보면 항상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본적은 어디다, 이런 얘기가 쭉 적힙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고, 옛 어디다 라고 하는 고자가 적힌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뭐랄까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힌다고 할까요? 그때마다 아주 흥미로운 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 고자가 붙어 있다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전연 시기, 전연이라고 하는 건 연이 아주 강성했을 때라고 얘기한 거니까 뭔가 그것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전연, 그러니까 아주 강대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뒤, 뭐 이런 그 의미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좀 접어두고 일반적인 뜻에서의 고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 하는 뜻이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자를 씁니다. 고자를 빼면 지금도 여전히 연인 사람이라는 얘기지만 고자가 들어가면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전 바로 뒷부분에 연나라에서 제나라로부터 망명해 온 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자가 들어가는 건 더 이상 이 사람들도 연나라 사람도 제나라 사람도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고라는 것은 일단 현재 조선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나라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고가 갖는 의미는 저 멀리 오래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이 조선화로 넘어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곳,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그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셨던, 이 사람이 그 노관이라는 사람이 휘하에 있었는데 바로 그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후왕이 돼서 그래서 다스리고 있었던 한 제국의 연이라고 하는 제후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어지는 다음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연이라고 하는 말을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논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조선계 이렇게 보는 그런 연구가 있었죠. 아주 예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 위만이 조선계 복장을 하고 왔다, 또 혹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계속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조선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건 우리가 조선열전만 놓고 보면 그러면 뭐 이렇쿵 저렇쿵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의 다른 부분들을 늘 함께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지금 얘기한 뭐 고조선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찬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다시피 오나라 월나라의 오나라 이 시조가 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이게 주왕조의 이게 왕실 주왕실의 어떤 일원이었어요. 저 멀리 관중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 뭔가 어떤 계승 왕위 계승을 마다하고 그리고 저 멀리 오 지역으로 이제 도망쳐 오는 거죠. 예,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문신을 하고 뭐 머리를 자른다든지 해서 그 지역 사람의 풍습에 따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 말이 있다고 해서 즉 복장을 달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오나라 사람이다, 원래 오나라 사람이다, 오나라 개라고 할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또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장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교라는 사람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나라 사람인 장교가 뭔가 전쟁을 하러 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역시 그곳에 도착한 뒤에 변복을 하고 그 지역의 습속을 따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교라는 사람이 뭐 전이라고 하는 땅의 전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밖에 남월이라고 하는 잘 알다시피 남월 왕국의 조타라고 하는 왕도 이 남월에 도착해서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고조선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연나라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고, 그 연나라 사람은 그 이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후 왕으로 있었던 그 바로 연나라 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짚어서 가보도록 하죠. 바로 뒤에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요,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로 들어가자 위만이 망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예, 많이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는 이 위만이 망명했다라는 얘기의 포인트가 가는 바람에 이 앞에 연왕 노관이 반란 일으켜서 흉노로 들어갔다는 말과 위만이 망명했다라고 하는 말 사이의 연계관계, 인과관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갔으니까 뭐 그때에 그 시점에 이 사람이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에 훨씬 더 깊은 인과관계가 혹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앞부분에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노관의 반란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는 건데요, 그건 뭐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이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이 이제 발각이 납니다. 발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적극적인 반란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반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노관열전에 보면 그때 한 고조가 노관이 과연 정말 반란을 일으켰구나 라고 해서 반자를 씁니다. 이 반자라고는 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 한 글자 반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일반 고대 한문을 이렇게 읽어가는 입장에서 이 사료를 읽게 되면 그냥 반은 뭐 반란을 일으키다, 모반을 하다 뭐 비슷하게 생각이 되지만, 당시의 법률 문서를 놓고 보면 당시에는 반이라는 말과 모반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는 달리 쓰입니다. 모반이라는 건 말대로 모자가 모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반이라고 하는 반란 행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 단계. 반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 반이라고 하는 행위죠. 다시 말해서 적대적인 어떤 군사적 행동이 드러난 케이스. 그 경우에는 반입니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면요. 여기 쓰이는 단어도 그냥 뭐 그냥 반란, 모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자, 반란을 일으키면 그러면 모반인 경우에는 모의 단계이기 때문에 체포를 해오면 그만이지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반격이 발생을 합니다. 노관열전에 보면 반란을 일으켰다를 하고 번쾌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노관의 연나라를 공격한다라는 표현이 드는 거죠. 노관열전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전쟁 공격을 하게 되는 장군, 즉 번쾌라고 하는 사람의 열전을 다시 찾아가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기라고 하는 책의 묘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편년체라든지 기사본말체가 된다면 이것들이 전부 한 사건이 모든 내용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됩니다만, 이 기전체라고 하는 것들은 한 가지 사실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모두 다 모여져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노관열전이 그냥 단순히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번쾌열전이 들여다보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번쾌가 상국이라고 하는 지위로 노관을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 실제로 당시 그 노관이라고 하는 연나라 연제후국의 중심지였던 계라고 하는 땅 바로 직전까지 군사적 행동을 해서 밀고 들어갔던 거고요. 계속 그거에 반항하고 있는 여러 성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깨뜨리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파 기승상이 계라고 하는 땅 남쪽에까지 밀고 갔다라고 적혀져 있는 저 내용이고요. 이어서 연나라 땅을 평정했다고 했고, 이어서는 현 18개, 향읍 51개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한 군사적 행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사적 행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군사적 행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저쪽에서 방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은 연후에 이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노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공격을 해오네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런 전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도망갔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저항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 저항을 가는 과정에는 노관의 부하들, 누군가는 지금 이 한나라로부터 몰려오는 이 공격을 막아내고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노관열전의 기타 보면 노관이 드디어 그 무리를 이끌고 흉노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 밑에 우리가 지금 봤던 조선열전의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연달아 노관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전투를 계속하다가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생략해서 결국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즉 전쟁의 패배를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노로 도망갔고, 자,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이니까 이 연의 기본적인 노관에 딸린 모든 이 뭐랄까 부하들, 뭐 문관, 무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도망가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위만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정리하면 앞에 조선열전에서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흉노로 들어갔는데 위만이 망명했다는 이 간단한 기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군사적 행위를 서로 주고받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승산이 없다고 하는 판단하에 왕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그 휘하의 사람들이 다 도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기록을 보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연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노나라 노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망명했다니까 그 밑에 연나라 사람의 한 사람이 그럼 나도 한번 망명해볼까? 혹은 뭐 이런 노관이라는 사람의 반란과 인간관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앞뒤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좀 참조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뭐 선학들의 얘기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기에 적혀져 있는 그 기록을 소위 그 사기의 다른 기록들과 최대한 연계를 시켜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글자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이해해 보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하나 한번 다시 볼까요? 뭐 연구자 일부가 사실 주목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조선 열전 처음 시작에 보면 조선왕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 연나라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성이 없죠. 만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열전 전체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만이 망명했다. 또 요동태수가 만과 약속을 했다. 또 만이 어떤 병위를 얻어서 그 주변 세력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 등등 다 만이라고만 돼 있지 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 한참 뒤죠. 2세기 말에 사기가 적혀 있으니까 최소한 몇백 년 지나고 난 뒤 삼국지 후한서에 보니까 이 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이 붙습니다. 그게 바로 위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위만 이렇게 부르고 위가 바로 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위만의 위가 성일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게 성이라면 사기에서 굳이 저것을 빼놓았을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 아주 좋은 참조가 되는 것은 바로 남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열전은 최대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열전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고조선의 멸망 과정을 남월열전과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한번 써본 글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켰을 때 조선열전만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이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남월열전 시작을 들여다보면 뭐부터 시작하면요, 아까 조선왕 만이라는 사람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남월왕 위타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 사람이다, 진정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다 라고 해놨죠.
그리고 나서 성은 조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무랑을 좋다, 좋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이 조시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정 앞에 있는 위라는, 위타는 뭘까요? 자, 저 위는요, 그 나무랑의, 나물열전의 아랫부분을 쭉 읽다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원래 이 조타라고 하는 사람은 진나라 때 남해군이라고 하는 군현의 남해군의 용천현의 현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진승 오왕의 나이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진이 무너지는 그 언저리쯤에 그것을 담당했던 남해군의 위, 군 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군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그 장 뭐 그 전체 병력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 조타를 불러서 이제 뭐라 얘기를 하면서 그 조타에게 남해군의 위를 맡기게 합니다. 본인이 지금 일단 병이 나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 대신에 네가 남해군의 위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군위가 된다는 얘기죠. 군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제 군 위의 업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남해군의 군위가 된 이 위타라고 하는 사람은 남해군의 군위였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밑에 있는 현의 군사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하급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지금 도적이 막 오고 있으니까 어찌어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도 그 위라고 하는 군위라고 하는 직책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저 앞에 써 있는 나무랑 위타의 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위, 군위를 얘기를 합니다. 즉 위타라는 말은 남해군의 군위를 맡고 있는 타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죠. 성 대신에 앞에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직함을 넣어서 그 사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왕 위만의 위자, 이것도 방금 전에 봤던 나무랑 조타의 위타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위위라고 하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아까 남해군의 군위라고 위라고 하는 건 군위에 해당이 되지만 이 위위라고 하는 거죠. 특히 앞쪽 편에 방어하다 할 때 그 위자 이 위위라고 하는 지위는 원래 중앙에서 그 황궁의 국문을 궁의 궁전의 문이죠.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새 같은 뭐 수도방위 사령관 좀 되나요? 아니요. 그 수도방위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요? 조선 궁궐의 이 사대문을 좀 딱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국가 전체의 어떤 병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황실, 황제, 내가 모시고 있는 그 황제의 안위를 담당,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뭐 친위대장 정도가 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한서 백관 공경표에 나오는 위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의 관직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중앙에, 즉 황제가 있는 그 중앙에 여러 관제들이 있겠죠. 예, 뭐 재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관직들이 있는데 각 지방에 있는 제후국들의 관제는 바로 중앙에 있는 이 황제의 관직 제도를 그대로 본답니다. 따라서 제후왕, 그 제후국에도 기본적으로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위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중앙에 있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형태의 관직이 이곳에도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위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서 회남왕 열전 같은 걸 보면 그 회남왕이라고 하는 제후왕의 휘하에 위위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정확히 또 사료에서 확인이 되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친위대입니다. 친위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친위, 위위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모시는 군주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여러분들 아시는 예를 들어서 한 고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후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죠. 그리고 근데 여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후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쿠데타 세력이 여후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황궁으로 들어올 때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위위를 장악하는 겁니다.
위위가 무너지면 국문이 열리면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 안에 있는 뭐 황제랄까 아니면 주요 권력자들은 곧바로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제후왕에도 있다면 결국은 제후왕의 위위라고 하는 건 제후왕의 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친위대장의 역할을 했다 하는 얘기죠. 자, 제가 아까 나무랑의 위타라고 하는 그 위자와 마찬가지로 조선왕 위만의 위라고 하는 것이 위위라고 한다는 만약에 추정이 성립한다면, 그렇다면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은 제후왕이고 한 사람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그 제후왕과 제후왕 바로 측근에서 제후왕을 보호하는 안전을 담당하는 바로 그 신유대장의 역할로서의 위만이라고 이 사람의 지위를 상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다시 한번 그 연왕 노관이 반란해서 흉노로 나갔을 때 위만이 망명했다라고 하는 것의 앞뒤 관계, 굳이 어떤 노관의 반란과 위만의 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연결시킨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닐까, 그 저 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풀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들을 정리하면 노관이라는 제후왕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투 끝에 이제 포기를 하고 도망을, 그 안에 있는 핵심 세력들이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사람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제 추정대로라면 이미 상당한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취당 천여인, 천여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냥 지나가는 불황배들이나 유민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주변에 나와 함께 뜻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한에 잡혀 있을 경우 반란 세력으로 이렇게 진목이 되어서 큰 죄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위만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그냥 불황배 집단이 아닙니다. 혹은 그저 유민들, 이리저리 막 떠도는 사람들, 이나저나 다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한 조직을 경험하고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천명이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기록에 보면은 거, 진, 고공지, 상하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나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진, 고공지, 상하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연나라가 있었고 그 연나라를 이제 진나라가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진나라는 연나라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곳보다 훨씬 더 넓은 곳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확장을 하는 거는 실은 무슨 동북쪽 뿐만이 아니라 남쪽, 뭐 서쪽, 북쪽 할 것 없이 당시에도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즉, 전국시대의 어떤 제국보다 진나라가 훨씬 더 팽창하게 되고 나중에 한나라가 되면, 단초가 되면 다시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는, 다시 뒤쪽으로 빠지는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경향이 보이는데, 자, 지금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진나라가 연나라 바깥으로 팽창해 나갔던 그곳, 그러나 한나라 때 다시 들어오면서 비어있는 바로 저 진나라의 상하장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그저 저쪽에 그냥 뭐 연나라 바깥에 있었다, 거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하장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하장이 뭐냐면 군사 방어 조직입니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군사 요새들이죠. 진나라 때 이곳을 점령하고 그곳에다가 설치해 놓은 각종 방어 조직, 봉수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새들이 있었는데 그 요새가 한나라 때 다시 뒤로 물러나면서 다 비어 있었는데요. 그 비어 있는 곳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단지 그 비어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냥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하장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이 상하장의 방어 조직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그 밑에 있는 초, 역, 속, 진, 번, 조선, 만이 등등이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군사 방어 조직에 아주 잘 짜여진 방어 조직이었어요. 이 방어 조직 내에 들어가서 그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조직의 힘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비로소 위만에게 복속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빈 땅에 가서 그래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디서 몰려 들어온 사람들이 한 천여 명이 몰려 저 빈 땅에 좀 있다가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을 다 같이 다 끌어들여서 뭐 아니면 복속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앞뒤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상하장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요동 지역에도 요동 지역에도 이제 상하장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이 한대의 상하장 다시 말해서 변경 지역의 군사 방어 지역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중국의 감숙성에 있는 이 거연 돈황 지역이죠. 그곳에 지금 가도 2000년 전에 당시에 한나라 때 방어 조직 봉수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유적들이 바로 이 거연 혹은 도낭 지역에 널리 펼쳐져 있었던 그곳의 봉수대 혹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이런 곳을 사실 상하장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상하장이라고 할 때 그 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성 혹은 조그마한 군사 요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 상하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진 것은 그게 그냥 뿔뿔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라인으로 쭉 연결된다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런 그 실물을 동쪽이 아니라 서북쪽에 해당이 되는 이제 거연이나 도낭에서 바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흙으로 만든 이제 요새입니다. 요새이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흙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소위 항축 방식으로 아주 단단하게 하나하나 한 층씩 쌓아 올린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런 군사 요새를 만듭니다. 물론 이 군사 요새는 다른 뭐 성, 도시들처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의 어떤 그 성이 작은 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 부르지 않고 장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뭐 새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곳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 현재 그곳에 남아있는 기본적인 여러 유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원해 놓은 당시의 방어 조직 이런 것들을 쭉 살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소위 상하장의 한 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도낭에서 장안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이제 변경의 방어 조직 중에 하나의 역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망루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높은 벽, 항축이 되어 있는 높은 벽들도 있고요. 그 안에 저 안에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안에 보면 뭐 회랑처럼 이렇게 둘러싸면서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죠. 근데 단순 거주가 아니라 이 헌천치라고 하는 이 지금 성에는요 그저 뭐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저 안에서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망루에 올라가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그게 한나라 때 방어 조직이 아닙니다. 한나라 때 방어 조직 그냥 말은 뭐 상하장 혹은 군사 요새 이렇게 보입니다만 저곳에는 거의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군현의 도시만큼이나 복잡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저 곳에 지금 저기 현천치라고 하는 곳을 복원한 건데 저 현천치라고 하는 곳에서 다량의 간독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을 쓰자면 다량의 목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목간이 바로 당시에 이 소위 군사 조직에서 매일매일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방어 조직과 연계가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중앙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락을 맺었는지 하는 아주 수많은 기록들이 바로 저 그 유적의 주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문서가 이곳에 도착하면, 그러면은 그 문서가 도착할 때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 문서를 받았고, 그 문서의 내용은 무엇이고, 따라서 이 문서를 받은 뒤에 처리한 뒤, 그 다음 다음 봉수대로 내가 언제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내부의 군사 업무 일지입니다. 우리도 뭐 군대를 가면 매일 일지 쓰죠. 오늘 뭐 적군의 동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뭐 대부분 아무 일도 없지만, 여기가 지금 프론티어입니다.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멀리 보이는 어떤 뭐 흉노의 기병들이 몇 개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적혀 있기도 하거니와, 뭐 우리 저 휴전선 가면 철책이 있고 철책에다 이렇게 돌을 집어넣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와서 거기를 건드리면 돌이 떨어졌으면 이게 적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유적의 그 주변에 보면 모래를 이렇게 이제 깔아놔서요. 만약에 누구라도, 그게 이제 물론 동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밤 근처에 한밤중에 근접을 했을 경우 다음날 아침 다시 순찰할 때 그 침입 여부를 알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저 주변에서 발견된 한간, 간독, 목간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면, 비록 우리는 그냥 조선열전의 상하장에 거주했다라고 한 그 표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하장에 거주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충분히 상상을 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제 이게 경계 라인이 되고요. 이 경계 라인에 지금처럼 봉수, 무슨 봉수대, 무슨 돈대, 그 다음에 무슨 조금 더 큰 성,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쭉 이어져서 만약에 A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그 침입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봉수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모여서 그 침입에 이제 대비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게 한대의 기본적인 변경의 방어 조직인데요. 이게 이제 소위 상하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여튼 얘기를 제가 계속 보여주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까도 또 반복합니다만, 이곳에 상하장에 거주하고 있었던 위만의 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미 오랫동안 뭐 청동검으로, 뭐 무슨 세영동검이라든지 뭐 이런 그 동검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들을 자기의 휘하에 넣을 수 있는 있게끔 한 근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저 그냥 한 무리배가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천여 명이 이 주변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세력을 다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한대에 있었던 이런 어떤 방어 조직의 움직임이랄까, 이런 어떤 운영, 군사 업무에 아주 세밀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 다음 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여러 봉수대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이건 단순히 아주 조그마한 봉수대고, 그 이제 일정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는 모여서 큰 군사 방어 시설을 이루는 장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토벽이 있으면은 토벽과 사이에다 이런 모래를 깔아놓는지, 아니면 해자를 만들어 놓는다지요. 아니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오면 문지죠. 문시설 양 옆쪽에 들어오는 출입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방들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망루가 있어서 매일 아침 올라가서 주변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F123456789라는 게 다 바로 행정 업무를 바라보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군사조직이라고 하지만 군사조직에는 얘는 뭐 마치 행정조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걸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군대가 움직이기 위한 소위 군사적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다른 오히려 일반 민간에서의 그 행정 업무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규율이 잡혀져야만 사건 없이 이게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간독 목간에서 전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즉 우리가 지금 조선열전 동북 지역에는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가지 가정이 가능하다면 그럼 사실 동북 지역 즉 위만이 그 상하장에 거주하면서 벌였던 그 행동 다 생략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이 서북 지역에서 발견된 저 간독들을 통해서 충분히 복원해낼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거죠.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그 간독들이 나왔습니다. 목간들이 나왔어요. 현재 우리들이 지금 한중일 함께 무슨 목관학회가 만들어져서 서로 간에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만 그 목관의 수량을 비교해 보면 사실 분명히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목관이라는 게 한반도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그 목관의 양이 지금 굉장히 적죠. 이제 뭐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을 것도 많이 발견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한반도나 일본 열도에서 발견되는 거에 수백 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양이 저 서북 지역의 이 변경 방어 조직에서 발견이 되고 매일매일 어떤 군사 행정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써놓은 실물 자료가 지금 우리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우리 과거의 사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변경 조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대충 뭐 대장이 있고 밑에 부하가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군대 조직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뭐 도위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후관, 후, 저 밑에 봉수, 봉수 밑에 있는 수졸에 이르기까지 명령체계가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저 밑에 있는 봉수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뭐 심지어 저 중앙에 황제가 내린 명령은 여러 가지 역참을 통해서 군, 현, 그 다음에 그 지금 군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제 도위로 넘어가서 이 지금 저 밑에 있는 그 병조의 일까지 내려가는 이런 어떤 잘 짜여져 있는 방어조직과 군사 행정체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방어체제 속에 매우 높은 저상급의 관직인 위위라고 하는 직책을 잡았던 사람이 위만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 움직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움직인 천여 명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저런 조직 속에 다 배치되어 있었던 사람들 거라고 상상을 해도 추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변경을 넘었고 변경을 넘어서 옛날에는 아까 그 방어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다 비어져 있는 그 비어 있는 그 진나라 고공지 상하장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거주하면서 바로 이 지금 서북 지역에서 보이는 이 거연 도낭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의 군사 행정 업무를 군사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게 가능해야 뭐 되풀이합니다. 이게 가능해야 그 주변에 있는 진번 뭐 조선만이 이런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죠. 아주 강력한 어떤 무장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 실체는 아마 모름지기 이 다른 서쪽에서 보이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면 단지 무장 세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주 정말 조선열전에는 아주 짤막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짤막한 기록 속에 숨어 있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풀어내고 있는 중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지금 진 고공지 상하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군대들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장군과 그 밑에 있는 여러 위관들 뭐 그다음 병사 이르기까지 이 방어 조직은 매일매일 망루를 쳐다보고 적의 동태를 확인하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다른 행정적인 업무, 다른 행동들이 다 이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어야죠. 먹어야 한다면은 먹는 이 곡식이 어디선가 수확이 되어야 하는 거고 또 그와 관련된 뭐 소금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들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곳, 예를 들어 병사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주변에 농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사실 또 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병졸과 병졸들 사이에 경제 관계도 발생하는 겁니다.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개별적으로 이제 한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이 돈이 적어서 서로 간에 어떤 대차 관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제 그냥 추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거연한간, 도낭한간, 현천지한간들 통해서 그 안에 적혀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병졸들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대차 관계가 나오고 다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을 다시 뭐 재판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지 않나. 아니면 그곳에서도 약간 지식인 그룹이 있어서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논어 같은 것들이 그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 안에서 논어를 계속 읽고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비록 내가 지금 적군을 코앞에 두고 뭔가 매일매일 그 방어를 신경 써야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는 논어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뭐 논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더 실생활인 의학서죠.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라든지 등등 어디에선가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 군대 방어 조직에서도 실제로 적용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으로 적혀서 바로 그 막사 요새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 이제 처음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위만인 사람이 그냥 떠돌이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조직화되어 있는 한 무장 세력이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넘어왔다면 저 거연이나 도나 한간에서 우리가 어느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났을 법하다. 이런 얘기가 제 얘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뭐 많은 연구자분들이 선학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중국에서 일어나는 즉 동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곳에 적용하지 않고 요 자료만 그냥 아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뭐 한 줄도 안 돼요. 한 줄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풀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담긴 숨어있는 얘기를 지금 끄집어낸 건데 어쨌든 이거를 다른 것과 연결시키지 않고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위만 집단은 그냥 떠돌이 집단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 중에서도 중국에서 이 위만이 조선으로 도래할 때 상태는 중국에 흡수될 수 없는 임협 집단, 다시 말해서 불황 집단이라든지 뭐 어디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말 떠돌이 무리들이 천여 명이 우르르 왔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기록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그 다음 얘기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점, 또 기록 내에서도 그 노관의 반란이라는 것과 연나라 위만의 망명이라고 하는 것의 인과관계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영국에서 연나라 노관의 제후국의 관료 조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위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밑에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천여 명들이 함께 무장 조직을 이루어서 변경을 넘어 이 소위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곳에서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그 군사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곳에서 군사 행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생활이나 그런 어떤 이른바 뭐 사실 초기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군대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발전하는 거라면 여기도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진번 조선이라고 하는 여러 세력들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탓하고 무난한 그런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 흡수한 세력은 조선 만이들, 즉 전쟁을 해서 전투를 해서 복속시키는 뭐 조선 그다음에 진번 뿐만이 아니라 망명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망명자들도 바로 이 지금 위만의 무장 조직, 군대 조직, 군사 조직이 이제 흡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도 지금 뭐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역시 서북 지역에서 이 군사 조직이 주변에 있는 흩어져 있는 흉노인들을 이렇게 잡아
오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한나라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군사조직 말고 군사조직 이외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하는 얘기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동일한 형태로 이 위만 집단은 조선 만이들, 조선 진번 만이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나라, 연나라로부터 망명해온 사람들까지 전부 아우르는 그런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냐면은, 위만에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중국의 다른 변경 지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군사 조직이었음을 상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